제가 화장 때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에 만들었던 조명들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은 짠! 색조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장은 이제 색조들 위주인데 제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섀도우들. 제가 잘 쓰는 원래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좀 더 상세히 찍어보려고 다시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기 맨 밑에 장, 색조장에 있는 것 중에서 섀도우들만 한번 쓱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가 너무 많으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잘 쓰는 섀도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잘 쓰는 섀도우는 짠! 요거. 이거는 클리오의 러스티드 로즈라는 컬러인데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해서 얘네들이 힙팬이 벌써 일어났죠. 오른쪽 것도 벌써 있으면 힙팬이 되려고 뭔가 이렇게 쓱 보이죠? 이게 진짜 제가 엄청 잘 쓰는 섀도우인데 제 톤이 겨울 쿨톤 브라이트인데 특히 핑크 컬러를 되게 잘 받는 톤이라서 봄원 브라이트랑도 결쳐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피부톤이 굉장히 노래요. 지금 보이세요? 이게 사람 영상이라서 이렇게 노래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손이 미친 듯이 노래요. 진짜 손이 무슨 병에 걸린 것 마냥 진짜 어마무시하게 노래요. 오늘 색조 테스트 했던 거다. 이렇게 노란 사람인데 나 완전 심슨인데 내가 겨울 쿨톤이라니 저도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물론 손이 더 노란 거긴 한데 아무튼 약간 어두운 톤의 겨울 쿨 브라이트 톤이라서 이런 색을 베이스로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잘 사용했던 거고 이거 먼저 깔고 그다음에 이거 깔고 이걸로 포인트 펄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 밑에는 이 팔레트보다는 하얀 느낌의 반짝이는 펄을 이제 애교살 부분에다가 바른 편입니다. 이 화장품들이 되게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많이 더러워요. 그다음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 모브미. 요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에스쁘아의 모브미죠? 너무 잘 사용해서 얘도 이렇게 막 기름이 껴져 있어요. 열심히 사용한 흔적. 신기하게 겨울 쿨톤인데 손이 이렇게 노래서 그런지 보라색이 그렇게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스쁘아 모브미는 저랑도 되게 잘 어울리게 핑키 낭낭하지 않은 보라색이라서 저랑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로 요거를 깔고 음영을 요거랑 요걸 섞어서 준 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고 요걸로 음영을 풀어주고 펄들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애교살에 발라줘요. 근데 저는 겨울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랏기 도는 펄이 진짜 그렇게 찰떡으로 올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의 밑 베이스, 애교살 베이스가 되는 거는 요거 바비브라운의 럭스 요거를 많이 사용. 그래서 얘로는 이제 블러셔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요 모브미를 이용해서 살짝 화사하게 하고 싶다면 요거를 베이스를 이용하기도 해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색은 저한테는 좀 많이 흰기가 낭낭해서 조금 뜨더라고요. 바르나 안 바르나. 바르면 오히려 눈이 더 하얘져. 그리고 모브미 전에 되게 잘 사용했던 쿨톤 팔레트. 짠! 바닐라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데. 짠!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살짝 모브미보다는 확실히 웜웜하기는 해요. 모브미에 비해서. 그래서 모브미가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저는 얘를 더 추천을 해드려요. 어때요? 얘가 확실히 웜웜해 보이죠? 근데 얘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웜웜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요 컬러가 되게 음영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은 너무 내 피부 같은데 살짝 모브빛이 돌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컬러 때문에 샀어요. 저는 이제 베이스로 많이 사용했던 컬러가 요거랑 요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요걸로 살짝 음영을 섞어서 풀어준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음영을 더 풀어줘요. 마지막 아이라인 그리고 요걸로 아이라인을 정리를 해주고 여기 있는 펄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여기 있는 이 펄은 정말 보랏기가 좀 많이 강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정말 안 어울리는 펄이기는 했어요. 이 바닐라가 너무 대박인 게 발색력도 미쳤고 밀착력도 미쳤고 진짜 가루날림도 없고 너무너무너무 부드럽고 입자가 고와요.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 중에 하나가 요거 홀리카홀리카 거. 그 홀리카홀리카의 무늬가 엄청 대란이잖아요. 그 저도 사려고 했는데 그걸 팔지를 않아가지고 홀리카 다 돌았는데 못 샀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못 샀을 때 요거를 먼저 샀었어요. 쿨톤용 음영 팔레트인데 얘는 음영만 있잖아요. 맨 처음 보여드렸던 요거랑 같이 섞어서 쓰면은 진짜 눈이 깊어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하는 색깔보다 이렇게 같이 섞었을 경우에 느낌 있고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최근 들어 한 화장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던 게 이 두 가지의 조화였는데 이게 뭐 이렇게 쿨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싶지만 막상 발라보면은 쿨쿨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음영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쿨톤 섀도우라고 해서 막 이런 보랏기 낭낭한 거거나 완전 흰기와 보랏기 많이 도는 이런 컬러들은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특히
특히 얘가 정말 저랑은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콜톤 섀도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롬앤 알린 라벤더? 저는 이거 바르면 눈이 떠보이고 어울리지도 않고 아 내가 쿨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꼈을 정도로 흰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얘는 그나마 좀 흰기가 덜 도는데 얘도 막 엄청 찰떡이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피부톤이 어둡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랏기 낭낭한 것보다 이렇게 음영이 회색빛이 살짝 돌고 모브빛이 도는 색깔이 훨씬 더 잘 어울렸어요. 그 다음 또 쿨톤 섀도우 중에서 또 예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말린 제비꽃. 말린 라벤더는 제가 못 썼는데 말린 제비꽃은 약간 더 딥한 느낌이잖아요. 말린 라벤더에 비해서. 비교해보자면 짠! 말린 라벤더보다 말린 제비꽃이 확실히 더 딥하다 보니까 얘도 눈에 올렸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팔레트가 이 세 가지는 그냥 무난무난 쏘쏘인 느낌인데 요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펄! 이거는 음영 주기 너무 좋은 예쁜 펄이에요. 이 색이 진짜 너무 대박인 게 아이라인 그냥 하나 쓱 바르고 그 위에다가 쓱쓱쓱쓱 발라주기만 해도 그 음영이 왜 이렇게 오묘하고 예쁘게 올라오는지 이것도 진짜 완전 추천. 나는 쿨톤인데 라벤더 컬러나 보라 컬러보다는 핑크가 더 잘 어울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팔레트예요. 제가 완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라벤더보단 핑크. 요거 그 에스쁘아에서 나온 팔레트인데 로즈 팔레트예요. 요거가 완전 데일리 정석? 아 오늘 섀도우 어떻게 활용하지?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얘로 베이스 깔고 얘로 살짝 그 포인트 준 다음에 얘로 음영 풀어주면 끝이에요. 그게 끝. 얘로 이제 펄 포인트 주고 음영감이 좀 애매한 섀도우 팔레트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딱 음영감이 정말 완벽히 딱 적당해. 쿨톤 섀도우에서 웰크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게 있었어가지고 샀었는데 그 쿨브라운이랑 되게 고민을 했는데 쿨브라운은 생각보다 저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이 뮤트핑크를 샀어요. 이것도 되게 한동안 잘 썼던 게 이 음영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펄도 되게 바세린광처럼 예쁘게 올라와서 물광이 나는 것처럼 연출을 해줘요. 아쉬운 게 이게 너무 진해요. 이게 너무 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네, 요거랑 요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또 섀도우 하면은 요거를 뺄 수가 없던데 어디 갔냐? 짜잔! 제가 겟레디미 찍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팔레트죠? 베렌와일드. 이게 외국에서는 에뛰드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의 브랜드잖아요. 베렌와일드 아리따움에서 팝니다. 이거를 제가 샀었던 이유가 그때 할로윈 때 뱀파이어 메이크업 하려고 샀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안 쓰겠지 했지만 생각보다 이걸 맨날 써요. 다른 거보다 이건 없으면 안 돼. 할 정도.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검정색 섀도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희 나라 브랜드에서 검정색 섀도우가 없잖아요. 로드샵이나 올리브영 가면은 검정색 섀도우가 없어서 어디서 구해야 되지 싶은데 아리따움에 가시면 베렌와일드 팝니다. 아리따움뿐만 아니라 랄라블라나 롭스에서도 이걸 판매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 검은색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린 다음에 살짝 음영 풀어주거나 아이라인 대체해서 이 검은색 얇게 얇은 브러쉬거든요. 이 검은색 섀도우를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에 그려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나오거든요. 심지어 눈도 되게 또렷하면서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지금은 살짝 이걸 오랫동안 사용해서 살짝 일어나긴 했는데 아무튼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보세요. 생각보다 아이라인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눈매가 깊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제가 클리오 사용하기 전에 또 엄청 잘 사용하던 게 이 팔레트였어요. 페리페라. 이 페리페라 섀도우도 되게 잘 썼던 게 제가 핑크핑크한 컬러가 되게 잘 맞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 핑크 정도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핑크 브라운도 있고 리얼 핑크도 있고 코랄도 있고 요거는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소장을 해야 되는 섀도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써서 이렇게 기름때가 졌죠? 여기 있는 색깔이랑 여기 있는 색깔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얘가 조금 더 딥한 느낌이고 얘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할 때는 조금은 더 화사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고 얘로 할 때는 조금은 더 깊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상이 나왔을 때 오 대박 이름이 희한한데 색깔 예쁘다 하고 샀던 거거든요? 이름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워. 오? 이름이 되게 신기해. 에뛰드 같아. 짠짠짠. 뮤트뮤트하고 모브모브한 게 엄청 쿨쿨한 느낌이죠?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하지만 여름쿨 브라이트 분이 요거를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매장에 있는 직원분 중에 여름쿨 라이트 분이 있는데 요걸로 화장하면 눈이 너무 예뻐서 눈을 계속 쳐다보게 돼요. 이거 약간 숨겨져... 우와...
오토바이 소리. 이거 약간 숨겨져 있는 꿀템 같은 느낌의 섀도우 팔레트. 제가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섀도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거 바르면은 사람들이 오늘 글리터 뭐 썼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글리터같이 표현이 돼요. 굉장히 반짝반짝 화려하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핑크랑 약간 살구색 같은 펄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딱 그런 느낌이라서 포인트 주면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투쿨포스쿨이 정말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좋은 거가 유명하지 않은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투쿨포스쿨 실은 쉐딩도 좋지만 쉐딩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게 이런 아이 팔레트나 이런 립을 훨씬 더 좋아해요. 요거 진짜 물건인데 물건. 립은 또 다음 편에 찍어야 되거든요. 립이 한가득이라서 내돈내산으로 산 립이 200개가 넘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건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립은 다음 편에 3탄으로. 요거 하고 전에 영상 찍었을 때 눈에 글리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진짜 좋은 게 정말 입자가 고와서 바르면 진짜 발림성이 미쳤어요. 부드럽게 샥 올라오는데 오 투쿨포스쿨 섀도우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가끔 얘가 엄청나게 세일할 때가 있어서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요거 두 개. 포렌코즈 이건 올리브영에서 산 건 아닌데 포렌코즈 섀도우도 완전 예뻐요. 이거 눈에 올리면은 그렇게 새삼 여리여리 보일 수가 없어. 이거는 블링크 컬러고요. 이 펄 봐요 펄 봐. 아우 너무 예뻐. 여리여리한 색감에 이 잔잔한 펄 너무 예쁘죠. 눈에 바르면 또 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요번에 쿨톤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여리여리하게 연출이 돼요. 음영 넣고 베이스 깔고 펄 할 수 있는 팔레트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사는 걸 추천해드리는 게 요런 뮤트한 느낌 요런 팔레트랑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리여리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글리터 섀도우도 조금 있거든요. 어디보자 저의 글리터 섀도우들이에요. 어머 요거 봐 엄청 화려하네.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하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지저분한 거는 양해해주세요. 사용을 좀 했었어야지고 프리즘 에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그 프리즘 에어만큼의 감동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가 막 만지다 보면은 그 깨지거든요. 가루날림같이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밀착력도 살짝 좀 아쉽고 하지만 요런 색이나 요거나 요거 같은 거는 정말 활용도도 높고 밀착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손으로 바르면 그 색깔들이 워낙 핑크핑크하고 예뻐서 손이 잘 가더라고요. 얘 케이스 왜 이렇게 화려하니? 그다음 요거 3C 있고 요것도 예쁘죠. 3C 요 섀도우도 완전 펄파티. 이런 기본 섀도우 같은 걸로 모두 메이크업 한 다음에 펄 팔레트로 포인트를 주면 아주 예쁘게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연출할 수가 있어요.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3C에서 있는 건데 야우. 젤리 질감에 마치 얘는 섀도우가 아니라 글리터같이 굉장히 쫀쫀하게 올라오는 글리터 섀도우거든요. 너무 화려해요. 정말 화려해. 글리터가 필요가 없어. 이건 포렌코즈 거. 이것도 진짜 입자가 엄청 크거든요. 입자가 뭐 글리터가 스팽글 마냥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또 섀도우를 올리면 글리터가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맨 마지막에 올려주는 게 좋아요. 쫀쫀해서 되게 지워지도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음 이거 옛날템인데 얘는 확실히 옛날에 나왔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글리터들이 다 색감이 확실하게 있어요. 완전 노랗다든지 완전 핑크라든지 이렇게 색깔이 있어서 약간 펄로 음영을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 화려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솔직히 손이 자주 가진 않아요. 요 무드 스타일러 야, 얘도 딱 기본 톤 섀도우로 사용하기 좋지. 이제 무쌍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가 이런 옅은 느낌의 팔레트를 사용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다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옅고 화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무쌍이신 분들이 이런 걸로 화장하면 정말 쉽게 그 다음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핑크톤으로 사왔던 거고 요거는 뮤트톤으로 사온 건데 두 개 다 너무 예쁜데 이상하게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요새는 약간 옅은 색깔의 팔레트보다는 좀 딥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 취향으로 변해서 야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려나? 반쪽이 있는 건데 짠! 이것도 너무 열심히 써서 되게 쿠션이 좀 더러워졌어요. 그러지만 나 손 진짜 노랗다. 왜 이렇게 노래? 저 오늘따라 더 노란 것 같은데요? 뿌숑 너무 예쁘죠? 섀도우 팔레트가 어쩜 이렇게 예쁜지 이게 그 지인분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줬었던 섀도우인데 제 지인분의 친구분이 요거를 론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얘는 또
이 섀도우 팔레트는 진짜 예전 감성의 그런 팔레트이긴 하죠. 그쵸? 그만큼 정말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기도 해요. 쉬머리한 펄이거든요? 약간 전체적으로 다 쉬머리한 펄인데 요거, 요걸로 베이스 깔고 그다음 음영을 요걸로 주고 마지막 아이라인 그린 다음에 아이라인 경계선 푸는 거를 요 펄로 했어요. 아이라인 경계선을 푼다고 좀 의문일 수 있지만 실은 아이라인 경계선을 약간 요런 펄 없는 걸로 하는 것보다 요렇게 펄이 살짝살짝씩 좀 화려하게 들어간 걸로 하면 또 그게 진짜 화려하면서도 예쁘고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딥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때 되게 많이 사용했던 팔레트였어요. 그래서 요걸로 화장을 하면 성사시보다 눈이 더 커 보였던 그런 팔레트였어요. 엄청 잘 썼었는데 그래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뭐가 묻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안 쓰는 팔레트들도 많고 어디 보자. 핑크 메이크업에 굉장히 빠졌을 때 되게 잘 썼던 거 요거 3CE 요걸로 눈 화장을 하면 애기 같아 보이게 살짝 더 어려 보이게 화사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사람 자체가 되게 순딩순딩 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요 라인들이 핑크핑크한데 너무 막 노란기가 돌지도 않고 너무 막 보라기가 돌지도 않고 정말 딱 로지빛한 느낌의 핑크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되게 잘 썼었어요. 다음 요걸로 음영 풀어주고 뭐 포인트 주고 싶으면 요런 걸로 주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좀 워머만 화장하고 싶다 하면 요걸로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뭐 요걸로 음영을 풀어주고 그다음 요걸로 애교살 화이트 주고 핑크가 잘 받는 분들한테 기본 팔레트로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괜찮은 팔레트예요. 일단 3CE 팔레트들이 다 색감도 너무 예쁜데 밀착력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엄청 부드럽게 밀착이 쫙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얘는 그냥 손으로 해도 되고 얘는 막 브러쉬 진짜 별로인 걸로 해도 엄청나게 안착이 잘 되더라고요. 3CE 팔레트 중에 또 예전에 되게 잘 쓰던 게 이 오버테이크. 오버테이크는 워낙 유명템이죠. 근데 얘는 저같이 이제 쿨쿨한 사람들보다는 좀 웜톤이신 분들, 가을 웜톤이신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이런 펄이 되게 옛날에 흔치 않았었거든요. 노란색 펄이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 노란색 펄이 갈색 색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색깔들이었는데 요새는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요새는 좀 보면은 거의 다 쿨톤 아니면 좀 많이 뮤트톤 이런 게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3CE 팔레트들은 전체적으로 다 엄청 밀착력도 좋고 발색도 너무 잘 돼서 언제나 추천을 해드리는 팔레트예요. 가을 웜톤 하니까 생각난 팔레트인데 요거. 요거는 4번 팔레트. 스트릿 브릭이라는 컬러인데 요거 생일 선물로 옛날에 받았던 제품이거든요. 그날따라 좀 워머만 화장하고 싶으면 요걸로 화장을 하게 되셨었는데 요걸로 하면 저는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그날따라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거나 블러셔나 립을 정말 다 요거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클리오 팔레트들은 정말 딱 이제 막 화장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본 팔레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정말 딱 좋은 팔레트들인 것 같아요. 제가 클리오 팔레트가 엄청 많진 않고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거 클리오 팔레트 소개를 하면서 그냥 한번 간단하게 쓱 보여드리겠는데 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펄 팔레트에서 한 축에 끼워도 될 만큼 펄들이 정말 다양해요. 펄이 되게 화려하게 나오고 엄청 파스텔 톤인데 얘도 좀 웜웜한 느낌이라서 손이 잘 가는 컬러들은 아닌데 오늘 화장을 여기 있는 이 펄들로 좀 화장을 했거든요. 요거 펄이랑 요거 펄이랑 요거 펄이 너무 다 예뻐요. 뭘 발라도 다 화려하게 해주고 마치 글리터를 올려놓은 것 마냥 완전 화려하게 연출을 해주는 펄들이랍니다. 입는 팔레트 중에 하나가 에스쁘아 거가 총 3개가 있더라고요. 원래 맨 처음에 쓰던 거는 옛날에 샀었던 거 요거 약간 로지 피치 같은 느낌의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아쉬웠던 게 요 펄이 진짜 발색이 잘 안 돼요. 색깔은 정말 로지 피치하고 마치 안돼! 복숭아를 끼얹어 놓은 거 마냥 색깔이 너무 예쁜데 발색이 너무 안 돼서 얘도 이제 아이프라이머 같은 거 발라주거나 아니면 약간 촉촉한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올리면 괜찮긴 하던데 그리고 요거는 원래 제가 그 모브미만 사고 애프리콘미는 안 사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 고객님한테 발색샷 한 번씩 보여드리다가 제가 그 손등 발색에 제가 치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버렸어요.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랑. 근데 확실히 모브미가 전 더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모브미를 더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 이 아이스퍼 염각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 근데 얘도 어마어마한 느낌인데 좀 라이트하게 하고 싶거나 좀 맑게 하고 싶을 때 하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무쌍이신 분들은 어떤 걸 사용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옅은 컬러부터 한번 쓱 발라보세요. 옅은 컬러부터 발라보면 그게 일단 눈이 부어 보이지 않거든요. 옅은 컬러 바르면 그 다음에 아이라인 바르고 그냥 아이라인 풀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글리터 탁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반 이상은 가요. 예전에 되게 잘 썼던
썼던 팔레트. 지금 이게 히펜이 말을 해준다. 너무너무 잘 써서 이 상태에서 한번 떨쳤더니 이렇게 아예 없애져 버렸는데 로지빛 핑크들이거든요. 이거는 컨실러 컬러 받으러 갔을 때 한번 가져갔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완전 겨쿨 컬러, 쿨쿨 컬러 이래가지고 역시 내가 잘 쓰고 있었구나. 색깔들 너무 예쁘죠. 이게 막 하이 보이지만 막상 눈에 올리면 되게 자연스럽게 마치 내 눈인 것 마냥 정리를 해주는 톤이거든요. 제가 요거만한 색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건 그래서 새로 사야 돼요. 근데 뭔가 이것들 있는데 요거 때문에 새로 사는 게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돈 아깝다 치고는 올리브영에 쏟아부은 돈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요거 정도가 단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반디케이의 파티 페이퍼. 짠! 우주 색깔 같이 되게 예쁘잖아요. 완전 우주. 여기 있는 색깔 중에서 요거에 되게 오묘한 색깔로 되게 예뻐요. 뭔가 카키 같기도 하고 골드 같기도 하면서 회색 같기도 한 게 요걸로 또 음영 주잖아요? 미쳐. 왜 이렇게 예뻐 색깔? 요거 이거 다섯 개는 그냥 뭐 그런데 요거 때문에 샀어요 이거. 심지어 가격도 이거 그냥 어벤데케이 거 하나 싱글 섀도우 사는 정도의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었나? 아무튼 팔레트 치고 가격이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샀었거든요.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걸로 제가 한번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있어. 사진으로 띄워볼게요. 흥분했어 지금. 이 색깔 너무 예쁜데 이걸 내가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 나머지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뭐 예전에 쿨톤 섀도우 많이 없을 때 샀었던 건데 이거 컬러그램 톡? 얘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영이 아니었어. 요거 이것도 이거 색깔 하나 때문에 샀었던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발색력이 좋지가 않아요. 발색력이 너무 똥이었어. 컬러그램 톡의 틴트 라인들은 정말 다 만족스러운데 섀도우 팔레트 부분은 솔직히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다른 컬러그램 톡 요거 요번에 그 여신강님? 거기에 나왔었던 그런 팔레트죠? 요거는 예쁜데 요거는 발색이 이것처럼 나쁘진 않아요. 이거 산 이유는 요거 하나 때문에 샀거든요? 이 펄이 진짜 너무 향유할 수 없어. 요거만큼 예쁜 펄이 또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글리터 할 필요가 없어요.